말씀드린 대로 저는 수원 스타필드로 인사드립니다. 오픈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은 월요일 평일인데도 말이죠. 아니 이게 무슨 월요일날 이렇게 많아? 이분들 직업이 없는 백수일까요? 아니면 놀아도 되는 리치맨들일까요? 아무튼 지금부터 수원 스타필드 구경하시겠습니다. 야매주부 스타필드 수원은 MZ세대를 겨냥한 초대형 쇼핑몰입니다. 기존의 백화점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유통 쇼핑몰입니다.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려는 목적보다는 그 안에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장치를 요소요소에 넣어놨다는 것이죠. 우선 먹거리를 살펴볼까요? 이곳에 있는 모든 음식을 먹어볼 수는 없었지만 나름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맛집들이 이곳 스타필드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1층인데요. 사람들이 엄청 몰려있죠. 대한민국 대형 쇼핑몰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 SNS에서 가장 많이 도배되는 도넛이기도 하죠. 먹기 전에 보기만 해도 뱃살이 찌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지만 갈 때 가더라도 도넛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아? 여기 특이한 스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은 스팸을 파는 곳은 아니고요. 하와이 명물 무스비를 먹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무스비는 일본의 오니기리와 비슷한 느낌인데 일본 음식은 아니고 하와이안 음식입니다. 하와이에는 일본인들이 오래전부터 워낙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스팸을 넣어서 무스비라는 이름의 패스트푸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럼 무스비가 맛있냐고요? 글쎄요, 우리가 이걸 안 먹어봐도 무슨 맛인지 알 수 있는 음식 아닌가요? 이번에는 진짜 일본식 요리 오코노미야끼를 파는 6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상호는 하초. 이미 성수동에서 이름을 날린 일식집인데요. 이곳도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예약을 해놓은 곳이 있어서 이곳은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기 일본식으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호호 식당인데요. 일본 가정식을 파는 곳인데 이미 이것도 성수동과 익선동에서 맛집으로 이름이 알려진 곳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미 예약한 곳이 있어서 이것도 패스. 우리가 그날 간택한 식당은 바로 이곳입니다. 한문 읽을 줄 아는 사람 에고 한글이 써있네 금금입니다. 이곳은 6층 식당가에 있고요. 예약하고 1시간 만에 들어갔던 곳입니다. 이곳을 가기 위해서 이미 차에서 앱으로 예약을 했는데요. 소갈비덮밥, 들깨 닭곰탕, 묵은지 문어국수, 보리된장 고기국수, 그리고 감자전, 명란새우 감자전. 그 예약 방법도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매주부 이제 캐치테이블이라는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고 이제 캐치테이블은 미리 예약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예약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스타필드를 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할 수 있는 것만 나와요. 수원점, 안성점, 고향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금금을 미리 예약을 한 거죠. 근데 여기 지금 현황이 지금 179팀이고 들어가려면 우리 150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예약을 하고 출발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당일이 아니어도 하루 전날 미리 예약도 가능하고요. 일주일 전에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금금식당에 들어왔고 딸 덕분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유명세만큼이나 정말 맛있더라고요. 야매주부 이제 정말 수원 스타필드가 유명해진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곳이죠. 엄청난 규모의 서점 별마당입니다. 이곳은 편안한 휴식뿐만 아니라 공짜 공연도 이루어지는데요. 이곳이 정말 매력적인 이유는 바로 이곳입니다. 스타필드에 온 어떤 사람이든 이곳에 앉아서 자유롭게 책을 읽고 차를 마시거나 함께 온 친구와 담소를 즐길 수 있게 했다는 것인데요. 그 어떤 대형 카페보다 뷰가 좋고 분위기가 있는 편안한 자리를 공짜로 제공한다는 것이 정말 최고의 매력입니다. 이곳은 입장료 18,500원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요. LP 음악 감상실입니다.
LP 음악 들으면서 이용하는 카페. 원하는 LP를 들을 수 있는. 함께 앉아있지만 각자 자기 취향대로 음악을 듣는 진짜 MZ세대에 꼭 맞는 스타일의 카페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짜 MZ세대에게 핫한 아이템 스테니 텀블러가 한국에 입성했습니다. 아니 수원 스타필드에 입성했습니다. 요즘 이 텀블러 가지고 있지 않으면 MZ가 아니고 NZ라고 하거든요. 한동안 미국에서도 구하기 어려웠던 텀블러가 수원 스타필드에 색깔별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진짜 사준 덕에 그래? 이걸로 먹으니까 물 더 많이 마셔. 이탈리아 브랜드네요. 그리고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런던 거냐고요? 아니요. 순수한 한국 브랜드인데 오픈일에 지금까지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1시간 이전에 먹을 수 있으면 행운아라는 호칭을 받습니다. 셀럽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 방문해서 예. 예, 막 드시고 사진 찍고 가시고 아주 핫한 빵집이죠. 보통 3시간, 길게는 5시간을 기다려야 겨우 빵 한 쪽을 얻어먹는다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 지금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고 하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오픈런 하실 준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스타필드는 아마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일부일 거고요. 너무 많이 보여드리면 영화의 그 스포일러 당하는 느낌일 것 같아서 나머지는 직접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별마당 이야기가 하나 빠져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 수많은 책 중에 혹시 내가 쓴 책이 어딘가에 놓여있지 않을까? 저도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찾아봤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책을 출간한 적이 없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을 망설이시나요? 그럼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좋아요로 대신하시죠. 좋아요.